사순절 제37일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쭈어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주의 깊게 준비하셨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식사 장소를 눈치채고 그 시간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남자라면 보통 들고 다니지 않는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몸소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셨고 걸어가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코앞에 두시고도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유월절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